갈까 말까 하는 데서 여기는 어떻게 한국은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민 왔었어요. 어떻게?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한국 사람들과 인연이 많았거든요. 엄마가 이제 파라과이에서 한국 사람들 위한 이 스페인어 학원도 운영하셨고 이제 번역사, 통역사 이런 일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가족에 한국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가족에? 이모부들 세 분 계시는데 세 분 다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사촌 언니 오빠들도 다 혼혈이고 한데 특이한 게 그 친구들은 다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음식도 못 먹고 파라과이에 있고 한국 피가 안 섞인 나는 여기 한국에 와 있고. 아비가일 씨가 어머님이랑 다 아버님이랑 일로 오신 거고. 네, 맞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엄마가 한국에 일 때문에 오셨는데 그때 한국에 너무 반해버려서 여기서 우리 딸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끝날 때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파라과이가 약간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 위험합니까? 이제 한국만큼은 안전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관광 갈만하죠? 네, 관광 갈만해요.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디 가든 좋은 데도 있고 위험한 데도 그럼 당연히 피하면 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진짜 현명하시네. 이쪽에 MC야, 이쪽에 MC. 어, 진짜 우문 현답이네. 다음에 얘 세 번째 나오면은 내가 안 해볼게. 괜찮습니다. 좋아. 아이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 아, 13년 정이 있는데 이제 할 때 했다. 아, 절대 얘기를 얘기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아비가이 씨 어머님께서는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귀화하셨어요. 아, 그래요? 귀화하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성함? 엄마, 마리아 이사벨 간시안 레센틴. 아니, 우리나라 이름 없어요. 한국인. 엄마 선덕 영원 좋아하셔서 이선덕. 아, 이선덕. 와, 멋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사벨이잖아요. 아, 이선덕. 아, 그래. 이만 따서 한국에 이씨가 있으니까 이선덕. 아 좋다 좋아. 아니 스타일 씨도 3년 전에 귀화한 거죠? 어 진짜? 네. 아 그래요. 대통령이 사는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다고 네. 문제가요? 아, 네. 면접 봤을 때 그때 한국말 잘 몰랐어요 제가. 온지 한 2년밖에 안 되고 밖에 돼가지고 어디지 그냥 뭐 서울에 살겠죠 막 그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귀화하게 하자마자 서울에 얘기하더라고요. 탈락. 네가 화망상세야 그 면접 보니. 맞겠지. 아니 이렇게 나오셨냐고. 서울은 맞는데. 서울 맞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알아보니까 청와대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때 바로 탈락했죠. 노래방에서 애국가 연습도 하셨다고요? 네. 아 이게 또 그. 아 이게. 야 면접할 때 이제 애국가를 필수로 불러야 되거든요. 4절까지. 그렇다고요. 네. 와. 진짜 4절까지. 네. 4절까지 처음 왜냐면 처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기분이 애국가잖아요. 연습을 하러 갔구나. 한 시간 내내 부르니까 애국가를 그 사장 주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시간 서비스 해줬다고. 음식도 갖다 줬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 왜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냐. 얘기했죠. 그때 이제 귀하 신청했는데 면접 때문에 필수로 해야 된다고. 한번 풀러봐 내가 한번 봐줄게. 왜냐면 발음이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발음도 틀리면 안 돼요. 그 애국가 부를 때. 그러니까. 감사하네요. 네. 합숙 생활 하다 보니까 국가대표제 합숙 생활을 하는데 무슨 선수? 야구하고 비슷한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크리켓! 방글라데시는 크리켓이라는 자체가 국민의 스포츠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켓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지 2년 됐는데 올해부터 국가대표팀이 해체가 됐거든요. 진짜. 네 저도 이제 국가대표 되다 보니까 한일전이란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일전도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아, 다 다르죠. 네.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된다. 왜냐면 한일전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 역사를 진짜, 아니까. 네, 네. 그렇죠. 그때 그래서 얘기했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만 살자.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에서 큰 점수로 이겼거든요. 이겼구나. 아 좋네. 진짜. 고맙네. 우리가 되게 고맙네. 고맙네요. 아니 그